박지훈은 뉴스킹, 박지원은 정치킹, 정치구단 박지원 전 비서실장 만나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전화로 하네요. 아유, 네. 뭐 지금 좀 건강도 그렇고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오늘 깁스를 풀고 아마 반깁스로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걸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치 이제 구단에서 8단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 올라갔습니다. 또 최근에 또 신당 창당 얘기도 하셨던데요. 뭐 그 얘기도 좀 하기도 하고 바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정부, 뭐 오세이돈 이런 얘기가 이번 한 주 온라인을 장악했던 용어들인데 자연재해가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국민들은 이 대처, 정부의 대처를 좀 아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총체적으로 네. 국가 위기 관리, 재난 관리 능력을 0점으로 나타나게 한 거예요. 0점입니까? 예. 지금 보면은 심각한 수준 아니에요?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은 네. 20점짜리. 100점 과락. 중에 20점이다. 예. 예. 퇴출돼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면은 미국의 뭐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네. 22개국 지도자들을 여론조사해 보니까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 19, 예. 부정 72로 꼴찌예요. 예, 꼴찌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평가인지는 모르지만은 네. 어쨌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겹쳐오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네. 총리 이하 참모들 터프를 붙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네. 집권여당의 의원이 소위 복구 지원 가서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그러니까요. 이걸 보고 조영 비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질책을 했어야지 평소에 좀 장난기가 있다 이렇게 엄호하다가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으니까 이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은 것 문제다. 같아요. 네. 점수 말씀하셨는데 이재호 고문은 100점 만점 20점. 혹시 우리 박지원 실장님은 얼마 정도 점수 주실 수 있까요? 100점 중에? 지금 현재 그 이재호 상임고문의 말씀이 맞잖아요. 20점. 우선 네. 국민의 지지도가 24.72까지 아,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20점이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보면은 국민 다섯 사람이면은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하고 네 사람이 잘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그렇지. 큰 결과입니까? 점수가 그리고 비록 메이저 언론에서는 보도 안 됐지만은 네. 미국의 그러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 22개국 지도자 중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꼴찌다. 19대 72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저도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발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김영삼 정권 IMF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번 열심히 수해 복구를 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8월 17일 100일 평가를 받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곧 100일입니다. 그 전에 제가 맨 처음부터 계속 얘기해온 네. 인적 청산이 아. 이루어져야 된다. 아하. 교육부 장관 한 사람 해가지고는 원발에 오줌도 안 돼요.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대통령께서 과감한 억울하더라도 네. 국가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실장님께서 또 언급해 주신 것 중에 뭐 지금 참모들 또 내각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이 총리 한덕 총리가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 집에 지금 아파트 밑에 지하 벙커 수준의 통신 수준이 수단이 있다 이러니까 크게 뭐 이제 좀 뻥을 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건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런 네. 분이 아니에요. 아. 그런데 얼마나 다급하면은 아하. 그렇게 뻥을 쳤을까? 그건 거짓말이죠. 아, 거짓말입니까? 어? 아니 제가 청와대 벙커에 예. 상당히 오랫동안 들어가 본 사람이고 많이 들어갔겠죠. 국정원장 하셨으니까 최근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국정원장 하면서도 어? 그런데 그러한 시설이 어떻게 아파트에 그 설치가 됩니까? 그것은 보안상, 안보상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아무리 궁하더라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지금은 돌아갈 때가 아니다. 아니, 이 박지원이도 대한민국이 있어야 박지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좀 문제라는 거예요. 참모들이 얘기하는 거. 아, 그게 더 문제예요. 아, 비 오는데 퇴근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문제가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뭐 이런 아니,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교적 고지대에 사시는 대통령 아파트가 침수되면은 예. 설사 대통령이 퇴근하신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나 경호처에서는 재난 상황실로 가셔야 됩니다. 하고 모셔야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뭐 비 오면 퇴근 안 하냐? 전쟁 내도 퇴근할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그 지하 벙커. 거기에서 장애인 가족 3명이 아, 예. 그렇게 참사당했는데 그런 사진을 홍보물로 사용하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아하. 그리고 총리는 그런 얘기나 하고 소위 애들 말로 국민 염장질러는 소리를 하는 거죠. 아, 국민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대응이 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이 비가 오는 것을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입만 버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탓했지만은 예. 우리가 코로나 방역 때 전국의 그 재난 문자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됐어요. 네. 제가 지금 여의도인데 예. 상암동 가면은 거기에서 서대문구에서 또 문자 오고 따닥따닥따닥 뜹니다. 다 계속. 뭐 예. 그런데 이번에 그런 대폭우가 오는데도 문자 한 번 없잖아요. 어디가 침수되고 있다 어쩌다 아, 하는. 아 그러네요. 네. 이 문자 시스템이라도 가동됐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또 어제만 보더라도 아무리 코로나가 뭐 좀 약해졌다. 일반적이다. 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뭐 14만 하루에 이렇게 나는데 예.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나 4차 접종을 해라 하는 이런 문자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총리는 행안부 장관은 서울시장은 각 구청장은 뭐 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추석도 있고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좀 수습하려고 현장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당연히 가시고. 어제 마트 가서 회의도 하던데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아, 당연히 그렇죠. 아, 예, 예, 예. 대통령께서 가셔서 예. 애석한 마음을 전하고 뭐 국가가 있으니까 재난을 극복하는데 네. 나서겠다. 라고 하시는 건 잘하시는 거죠. 잘하는 것이다. 또 혹자는 마트에 네. 가서 이 수제인데 추석 물가 결정 걱정하냐. 또 수제 안 난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러한 민생 점검을 하는 것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자, 앞으로 17일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100일입니다. 또 월요일 날 광복절도 있고 특사도 있고 100일 메시지도 있고 좀 중요한 시점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또 사면도 어떻게 전개되는 게 맞는지 보시나요? 글쎄요. 이 8.15 광복 메시지는 네. 의뢰의 예. 대북 북한 문제 평화 예. 메시지가 나와야죠. 북한 문제. 예. 그리고 한일 관계도 좀 진전된 그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은데 네. 이제 그 김정은 어제 뭐 김여정이 얘기를 뭐 했어요. 예, 해서 이제 북한 코로나 없어졌다라고 네. 선언하고 김여정이 대북 우리 대북 전단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유입돼 있기 때문에 네. 뭐 보복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내세웠잖아요. 보복 대응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북한과의 대북 문제 그런 좋은 메시지가 나오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아하. 솔직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네. 북한이 비핵화하면 반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음흠. 이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이나 똑같아요. 아하. 예.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음흠. 이것을 제시해야지 핵을 폐기하면 도와주겠다? 북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전진적인 대통령의 좋은 아하. 말씀을 기대하고 네. 한일 관에도 우리가 개선되도록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기대합니다. 된다. 예. 자, 그 지금 말씀했던 것 중에 김여정 부부장이 그 얘기했던 게 약간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가장 뭐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우리 원장님께서. 그 대북 전단 문제는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아, 문제 된 겁니까? 예.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네. 국정원법 위반이 되기 아, 때문에 그렇죠. 얘기를 예. 못 하지만은 지금 고발도 되게 있으시니까요. 예. 언론에 또 거기 왜 고발이 들어가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네. 대북 전단에 대해서 북한에서 민감한 반응을 했습니다. 즉 우리 대북 우리 그 한국에 있는 네. 탈북민 모 단체에서 웹사이트에 북한은 방역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 균을 묻혀서 보내자. 아, 예. 그러면은 예, 뭐 무너질 김정은이 것이다. 예. 무너질 것이다. 예, 맞습니다. 또 이설주에 예. 대해서도 굉장히 음란한 그러한 것들을 보내가지고 굉장히 화내서 네. 개성 연락사무소도 폭파하고 우리에게 강한 불만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뭐 아... 김일성 대학생 등 학생들이 전단 수백만 장, 수십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휴전선 근방에 와서 남쪽으로 보내겠다 하고 준비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잘 대응을 해가지고 그런 게 없어졌는데 예. 지금 김여정이 그렇게 대북 전단에서 코로나 균이 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그렇게 전단 보낸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또 가기도 예. 어렵고 묻혀서 간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예, 예. 글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신빙성은 없지만 어떻게 됐든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우리도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답변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글쎄요, 뭐 대통령께서 뭐 8.15 또 광복절 사에 크게 포함될 수는 없겠지만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 좀 건설적인 그런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하. 하는 저 개인적 소망이고요. 예. 지금 8.15 특사에 대해서 사면요? 오늘 발표가 난다고 네, 하던데. 네, 오늘 예. 발표한다는데 예. 언론 보도 보면은 정치인들 빠진 것 같아요. 예.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지사 등 이제 빠졌다라고 네. 하는데 물론 MB 사면을 국민
상당수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느꼈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 사면한다고 뭐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 네. 지지도가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좀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해서 그러한 분들도 사면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하, 사면해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경수 지사, 정경심 교수까지도. 아, 정경심 교수까지. 네, 네. 그렇죠. 지금 허리 디스크로 터졌대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수행 생활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그 좀 온정을 베풀었으면 차라리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 얘기도 좀 나눠보면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신당 창당 얘기도 뭐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유승민 전 대표 어떻게 좀 할지 그 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은 네. 유승민 대표가 아, 유승민 의원이 전 예. 의원이 예. 예,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로 1등으로 오르잖아요. 예. 지지도가 예. 제일 높아요. 적합도사에서. 지지도가 예. 높고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도 오늘 아침 네. 한길 리서치가 보면은 이재명 44.9 아 죄송합니다. 네. 저 RN서치에 보면은 네. 이재명 39.6 오세훈 10.3 한동훈 12.8 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주시할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 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보다 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쉴드하느냐, 쉴드치느냐 이런 비난도 받습니다. 제가. 네.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그 진보적인 아, 진보적이다. 그런 정책도 과감하게 밀어치더라고요. 예, 예. 인혁당 문제. 아하. 우리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그 처리하려고 했던 게 굉장히 막혔었는데 네. 정작 한동훈 장관이 그걸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긍정적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도 좋은 것은 과감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는가 하면은 어제도 시행령 지금 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아, 예, 예, 예. 예. 어제도 보면은 시간이 좀 다 돼서 예. 짧게 좀 마무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그 과감한 정책을 쓰는데 아이 검수완박 이걸 국회에서 법을 정해놨는데 네.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를 늘린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사설에도 예. 법으로 정해진 것을 어떻게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이 된다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이준석 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이 알겠습니다. 공천을 두고 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